아니, 오늘 주도주 업종이 뭔가를 보려면 간단해요.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면 되잖아. 아, 오늘은 테마가 이렇게 돌고 있구나. 상승률의 상위를 찍고 있는 종목들이 뭔지를 보게 되면 그날 주도 업종들이 나오잖아.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장세에도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 재료가 굉장히 강한 테마나 종목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이 증시가 하락하면 증시가, 그리고 내가 보는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점점 저렴해지는지 여부를 추적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치 투자의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런 가치 투자보다 테마, 그냥 가장 강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 뭐가 강한 종목이고 테마인지 우리가 한번 먼저 분석해 볼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은 많이들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연속성이 있고 테마의 강도를 판단해서 매수를 하라고. 아니, 근데 이거를 아무런 기준 없이 판단할 수가 있으면 다 돈을 벌지, 안 그러겠습니까? 이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은 명확한 딱 하나의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다섯 개의 테마를 이렇게 예시로 적어 보았는데, 이 중에서 코로나와 전쟁에만 노란색으로 칠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와 전쟁,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이 차이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테마의 재료를 볼때 이게 과연 한국에 국한된 재료인지 혹은 세계적인 이슈인 건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국한된 테마는 일단 뭐 폭우, 지진, 이런 거는 모두가 알고 계시듯 일시적일 확률이 꽤나 높고, 언론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뭐또 다른 재료들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이슈가 아니다 보니 조막손 세력들 입장에서는 뭐 기사들을 포함한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핸들링하기가 정말 쉽겠죠. 즉, 세력들의 놀이터에서 노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장세가 불안하다고 하면 그 확률은 더더욱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우리가 국가별 시가총액을 보면 대한민국의 비중이 2%를 조금 넘습니다.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하는 현재 이런 수급들은 사실상 세계적으로 봤을 때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자금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많기도 많은 건데, 자, 그럼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외국인이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럼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려면은 한국에 국한된, 한국에서만 보도되는 내용들보다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도되는 이슈인지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콕 집어서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애매해지는 이슈들이 있어요. 올해 주도 테마 중에 하나인 수출과 최근 부각된 전기차 화재. 뭐 결론적으로 저는 두개다 세계적인 모멘텀을 가진 테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절대 지금이라도 사라라고 매매의 관점을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수출이야 뭐 당연히 숫자가 찍히고 있는 거고, 한국에서 끝나고 팔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미국 수출이 굉장히 센 재료라고 볼수 있다면 그 이유는 이제 아실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앞서 나온 내용과 함께 따져볼 수 있는 거겠죠. 다음은 전기차 화재. 이거는 원래라면 한국에서만의 테마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의 동향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벤츠 CEO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모두 오픈하는 등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이슈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언제 끝날지 여부는 분명 모르겠죠. 절대 현재로서 매매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중점은 이런 식으로 테마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테마의 강도를,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별 순환매를 계속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테마를 판별했다고 하면 곧바로 매수하면 수익을 보냐? 이건 당연히 절대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내일 휴전 협상을 할지, 뭐 러시아가 갑자기 대한민국에 무기를 요청할지 뭔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테마성이 짙은 매매를 하려면 저는 수급과 기술적인 흐름도 분명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수많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쉽고 대표적인 관점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바로 기준봉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기도 드렸던 내용인데 거래량이 붙은 장대 양봉은 의미가 깊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 캔들을 볼 때 시가와 종가가 뭐예요? 각각 시작한 자리와 끝난 자리를 뜻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기준봉의 시가와 종가, 즉 돈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던 캔들의 시가와 종가는 돈을 정말 많이 쓰며 주가를 띄운 날의 시작이 기준봉의 시가인 거고 돈을 정말 많이 쓰며 마무리된 자리가 기준봉의 종가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한 자리 아래 그거보다 저렴한 구간에서는 매집이 거진 마무리되었을 거라 느꼈기 때문에 그 윗부분에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한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시가를 안 깨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게 첫 번째 드러날 것인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어서 돈을 많이 쓰면서 종가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이 구간 물량은 다 매집한 것 같아. 그럼 마찬가지로 굳이 매집을 하고 주가를 띄우는 입장에서는 이 기준봉 안에서는 더 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준봉이 나온 이후에 종가를 지켜주고 추가적으로 상승 의지가 있는지 윗꼬리를 계속 달고 종가를 지켜주는 움직임들이 보이는지가 두 번째 분명히 체크해야 할 관점들이겠죠. 반대로 아직 기준봉 안에 악성 매물들이나 매물 소화가 안 되었다면 기준봉 안에서 놀거나 지지가 아닌 저항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서 기준봉의 시가와 종가에는 무조건 선을 그어라 그리고 전략을 짜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뭐 어깨와 무릎, 피보나치, 기준봉의 중간값에 대해서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뭐 지나간 차트로는 사실 무슨 말을 못하겠냐마는 반대로는 그렇습니다. 지나갔기에 우리가 예시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런 관점의 교과서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비슷한 차트들을 가져왔어요. 지금 해당 차트를 보면은 분명한 장대 양봉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장대 양봉 이어서 종가 자리를 좀 지켜주는 듯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이탈하고 나니 돌파도 못해주고 저항을 받고 오히려 시초가 부근을 이렇게 좀 지지해주려는 움직임들이 확인이 되죠. 결국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종가 자리를 지지해주는 걸 보고 매수를 해서 분명 그 상단까지 차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이탈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응의 영역이죠. 이탈을 한 후의 움직임을 봐야 할 거고 내가 다시 청산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시가 자리의 지지 여부를 보고 무언가 매수를 하거나 기준봉 안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을 가져볼 수가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차트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시가 자리를 분명히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바닥까지 좀 확인을 하면서 이거는 좀 더 의지가 확실하게 드러났던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은 사실상 장대 양봉, 지금 장대 양봉이 이겁니다. 그죠? 이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는 또 곧바로 돌파는 못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을 첫 번째로 가져볼 수 있겠고 장대 양봉을 돌파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수급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는지 여부를 가지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봉에 대한 매매 관점이나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도 테마를 이렇게 해석을 하라 이런 내용들도 절대 주식시장에서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매매 관점들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